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네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제거를 할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제거샷. 반대손은 어제 해놓고 갔어요. 이번엔 길이를 조금만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여름 네일을 해봤습니다. 여름 네일이기는 하지만 약간 가을에까지도 할 수 있게 초가을까지도 잘 어울리게끔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베이스까지 발랐고요. 베이스는 지금 한 번 바른 상태입니다. 이제 아트를 들어갈 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쓸 색깔은 I217번. 이거는 아이즈미 컬러고요. 어디 발라줄까?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엄지에다가는 파우더를 하나 넣을 거고요. 오른손에는 검지에다가도 넣었었는데 여기는 어디다 넣을까? 화이트를 다 써가지고 안 나오네. 이렇게 중지에 발라줬고요. 네 번째에는 똑같이 풀스톤을 넣고 나머지에다가 요 I217번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대로 30초 큐어링 할게요. 엄지랑 중지는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탑젤이나 논와이프 클리어젤 발라서 파우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어서 중지도 발라줍니다. 양은 많든 적든 상관은 없고 빈 곳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약지에는 펄을 발라주겠습니다.
화이트 실버 같은 느낌의 컬러예요. 적당량 발라주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이제 붙여볼 파츠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얘네들의 배열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컷이나 합시다. 가끔씩 손님들 손 시술할 때에도 한쪽은 2코씩 다 해놨는데 가끔 한쪽은 2코씩 다 안 해놓은 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물론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실수하거나 해서 보내지르진 않고 다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아니 내가 왜 저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색습 발라주고 큐어링하고 올게요. 이제 진짜로 파츠를 붙여볼게요. 여기다가는 돌멩이 파츠를 붙여줄 거라서 픽스제를 먼저 얹어준 다음에 스톤 피커로 돌멩이를 콕 찍어서 얹어주면 끝입니다. 뭔가 이번 아트는 그냥 좀 심플한데 영롱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을 빼진 않았어.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지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영롱합니다. 결론은 영롱하다. 그거밖에 없네요. 새끼손가락에는 이 조그만 사이즈의 피치빛 컬러의 수화를 붙여볼게요. 적당량 글루를 짜내고 하나씩 톡톡톡 올려줍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조금 꽉 차는 느낌인데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해서 붙여줄게요. 글루드라이 뿌리고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완성이고요. 요거 두 개는 끝났어요. 얘네 둘은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서 조금 더 큐어링하고 파우더를 문질러볼게요. 제가 이번에 쓸 파우더는 진아언니의 몰디브라는 파우더고요. 이거는 도매로만 구매가 가능해요. 사업자 있으신 분들만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바닥에다 좀 촉촉한 물티슈를 깔고 하는 편이고요. 뚜껑에 있는 거 찍어서 올려주고 문질러주면 돼요. 되게 소량으로도 발색이 잘 되네요. 오, 예쁘다. 지금 잘 비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 뚜껑에 덜어서. 충지. 너무 예뻐. 이거 발에다가 할까봐요. 너무 예쁜데? 여름 다 가기 전에 어서 8월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아트는 아마 9월까지는 안 가고 8월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우더는 쓰자마자 꼭 뚜껑을 닫아주세요. 짠! 어때요? 파우더 칠하니까 되게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레임을 붙여줄 거예요. 이 프레임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캔디스톤 거고요. 저는 불가사리를 붙였지만 동글 조개, 그냥 조개, 커피콩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센터 잘 맞춰서 붙여주고 각 큐어링 한번 살짝 해주면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캔디스톤의 언더더시인가 뭔가 고고 젤인데요.
바닷가 모래를 표현한 젤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좀 통통하게 채우면 짠! 요 느낌. 또 색다르죠? 이것도 각 큐어링 살짝 구워준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엄지. 제 엄지는 좀 안 해봤던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조약돌 모양의 수화가 아니라 파츠를 넣어서 만들어보려고요. 아까 새끼손가락에 소지에다가 썼던 이 조그만 피치 색깔 요거 이거를 넣어줄 거고요. 글루를 적당량 짜서 올려놓고 그 다음 이 돌멩이를 올리는 거예요. 돌멩이가 판판하기 때문에 잘 올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피치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넣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글루드라이로 붙여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았는데요. 네 번째에는 이 조그만 조개를 같이 넣어서 풀스톤을 할 거예요. 글루를 그냥 쭉쭉 길게 다 짰습니다. 조개 먼저 자리 살짝 잡아놓고 하나씩 올릴 거예요. 이 디자인이 제가 작년에도 했던 디자인에도 이런 풀스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너무 예뻤어가지고 이번 여름에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수화들을 하나하나 붙여줘 볼게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평수톤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평수톤 빼고 조각으로만 이렇게 채워놓고 짠! 글루드라이 뿌릴게요. 너무 반짝여. 대박. 이렇게 아트가 끝이 났습니다. 분명 화려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화려하네요. 되게 영롱해서 마음에 들어요.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 여기 안쪽에는 클리어 젤을 넣어서 좀 통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이건 그냥 싹 다 감싸버리면 되니까 그냥 탑젤로 해서 다 감싸버리려고요. 지금 이제 곧 선생님들이 출근하실 시간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어서 해야 돼. 이상하게 아침은 빨리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느리고 밤은 또 빨리 한다고 하면 밤도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가는? 빨리 가는? 똑같은 말이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거랑
케어를 30분까지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30분 동안 다 하면 되겠다 였는데 전혀 되지 않네요. 나머지는 크레이지 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거를 뜯었더니 아직 깨끗해요. 여기 끝에 먼지 들어가서 좀 갈았는데 컬러가 살짝 갈렸어요. 어쩔 수 없지. 오셨군.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네, 촬영하고 있어요. 몇 시예요? 지금 15분. 아, 15분. 이쪽도 네 번째도 합니다. 얘도 수화가 아니라서 다 감싸줘야 되는 거지만 뭔가 이 영롱함 때문에 그냥 하려고요. 꼼꼼하게 잘 발렸으면은 커버링을 할게요. 여기 두 번째도 보니까 큰 탑에 쓸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